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의 t v 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유행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MZ 여학생들 사이에 이 단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EDC라고 해서 그 에브리데이 캐리. 휴대폰과 함께 꼭 작은 뭔가 상자를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오. 보셨어요? 오. 저도 사실은 집에 있는데 <laughs> 진짜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 이 아. d 시에 저도 뭐 이렇게 머리 끈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밑밤 종류는 다섯 가지 되고. <laughs> 어, 정말요? 그리고 예쁜 인공 눈물도 넣어서 다니는데 <laughs> 예. 저는 이 d 시에또 하나 넣어 다니는 게 있어요. 뭔데요? <laughs> 소화제예요 아, 아 예전에는 제가 강철 내장이었는데, 요즘에는 <laughs> 약철 내장이 된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뭐 비단 천원씩 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막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것 같은 소화불량을 느끼고 있는 국내 환자가 무려 6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 이게 뭐 일시적인 증상이면 다행인데요. 이 건강을 위협하는 암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음. 그래요. 동아시아 또 한국인들을 유독 괴롭히는 게이 위암인데요. 건강365 오늘은 조기에 발견하며 내시경 치료로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치, 영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임기영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병원 수화기내과에 재직 중인 임기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 사실 연말에 오면서요, 부랴부랴 건강 검진 해야겠다고 병원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위내기시경 끝나고 위에서 혹이 발견됐다, 음. 선종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외래를 찾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 암 검진으로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2년마다 이제 위암에 대한 선별 검사로 음. 위 조영술이나 위 내시경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네. 어, 국가 암 검진 외에도 그다음에 직장 검진이나 개인적으로 위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고 그럴 때 1에서 또는 2에서 3% 정도에서 음. 음. 위 용종이 발견되어서 저희 소화기 내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위나 장에 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들을 용종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선종이라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같은 말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아, 많은 환자분들이 묻는 질문들이시긴 한데요. 음. 용종이라는 건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점막층에서 좀 돌출된 용기성 병변을 모두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용종은 모양이라든지 기원층,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선종입니다. 음. 어, 즉 돌출된 정막 병변인 용종을 일부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음. 어, 조직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선종이다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음. 어, 선종은 정상 상피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상태인데 그때 추후 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제거가 필요합니다. 오 그러면 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종의 종류에 따라서 게 뭐~ 손종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뉘는 건가요? 어~ 네 그렇습니다 어~ 이런 용종에 대한 분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위벽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위벽은 점막층이랑 점막하층, 고유근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 점막층의 가장 표면에 상피세포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이런 기원이 되는 층에 따라서 용종을 크게 상피용종과 비상피용종으로 나누고, 음. 또그 각각을 악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종양성 용종, 또 양성병변인 비종양성 용종,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말하는 용종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이 상피세포로 기원한 상피용종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과영성 용종이라든지 기저샘 용종 같은 양성종양 그리고 용종과 선종이나 암종 같은 종양성 용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음. 대장용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종양성 용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찰을 하는 것과 즉시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용종의 경우에는 한 80에서 90% 정도가 대부분 비종양성 용종인 경우가 많아서 우선 조직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이 조직이 종양성 용종인 게 확인된 다음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용종들이 생겨도 위 내시경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혹시 자각 증상은 없을까요? 어, 용종이 위장관의 내강을 막을 정도로 크기가 많이 크거나 네. 또는 출혈을 일으키는 이런 증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아. 어,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앞에서 위 선종이 위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일단 위선종이 대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오. 만성 위염이 있으면 이게 뭐~ 선종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교수님? 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우선 만성 위염은 위 손종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긴 하지만 만성 위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음. 다만 만성 위염이 장기간으로 지속이 되면 위 점막에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세포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선종 또는 더 나아가서 위암의 발생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위에 손종이 생기는 이유 뭐 위험 요인 어떤 게또 있을까요? 어... 위선종이나 위암은 다양한 환경적 또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합니다. 위선종과 위암의 위험인자는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좀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음.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망성 위험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후에 위축성 위암이라든지 장상피 화생 또이형성증을 발생시켜서 이런 것들이 선종이나 위암의 발생을 좀 증가시키곤 합니다. 또 한국인들이 많이 섭취하는 음식들이 좀 짜거나 매운 경우가 많고 훈제된 음식이라든지 질산염을 포함한 가공욕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이 위험인자로 생각이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위 손종이나 위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 돌연변이 또는 위산 분비 억제제의 장기적인 사용 이런 것들이 각각 위암이라든지 위선종의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선종은 그럼 나중에 다 암으로 발전하는가 이문제인데 선종이 있으면 다들 불안해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아, 위선종이 모두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위암의 전구병병 즉 추후에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 위선종은 그 이형성의 정도에 따라서 저도선종 또 고도선종 이런 것들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도선종은 세포의 비정형성이 낮은 상태로 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낮지만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제거하지만 아직은 그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찰하거나 검진을 통해서 그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을 주로 하게 되고요. 고도선종이라는 거는 반대로 비정형성이 좀큰 상태인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로 내시경 제거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 제거 이후에도 재발을 하거나 또는 잔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 조기에 발견하려면 교수님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음. 저도 어제 문자로 이제 나라에서 위암 검진 무료로 해준다고. <laughs> 아직 안 했다고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laughs> 네, 진짜 네. 꼭 진짜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근데 대장내시경 우리 검사할 때 용종 발견되면 그대로 떼어내잖아요 위내시경은 어때요 선종이 발견되면 바로 치료할 수 있나요 어네 동일합니다. 내시경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내시경적 제거술을 시행해서 이런 용종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가미, 또 전기칼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해당 병변을 도려내는 점막 제거술 또는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대거를 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병변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듯이 여러 번 뜯어내는 겸자 제거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위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기 발견 시에는 90% 이상 완치가 가능해서 사실 이제 사망률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수님.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은 늘그 국내 암 상위권에 음.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2017년까지 한국에서 위암 발생률은 전체 암 발생 순위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후에 순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암의 발생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1년 마지막 통계에 따르면 암은 현재 전체 암 순위 4위로 음. 발생률이 높고 네. 남성에서는 두 번째, 여성에서는 한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또 언급해 주셨듯이 위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고 그 사망률도 감소하는데요. 여전히 높은 발수병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이럴 때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리에 대한 감염률이 높고 또 소금에 절인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소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또 고령화 사회가 오게 되면서 네. 노인 인구에서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 역시 하나의 원인입니다. 음. 인이 됩니다. 예. 위암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질환이거든요. 따라서 고령층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또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리고 위암이 있어도 위암인지 모르고 흔히 소화불량으로 생각해서 소화제만 먹다가 병을 키운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위암이 많이 어떻게 진행돼야지만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음.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또 증상이 경미해서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는 암이 위점막의 표면층에 국함되어 있어서 신체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많은 경우에 조기 위암은 다른 질환으로 대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고는 합니다. 어, 네. 하지만 또 암이 진행되면 위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음.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진행된 위암에서는 상복부 통증이라든지 또 식욕부진, 소화불량, 구역감이라든지 구토 또는 위장관 출혈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으며 이게 또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위암도 그럼 유전이 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네. <laughs> 어, 엄밀히 말을 하자면 위암이 유전병인 것은 아닙니다. 음. 위암은 대부분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유전적 요인에 같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일부는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긴 있어도 그 영향이 기존에 말씀드리던 유전병, 예 언급되는 다른 종류의 암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경우에 위암의 방병률이 좀 높아지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가족간 유사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로 가족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위암의 종류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도 왠지 치료 방법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위암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조기 위암이라든지 진행 위암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각에 따라서 우선되는 치료도 달라집니다. 어, 조기 위암이란 건 림파선으로의 전이와 상계 없이 암세포가 점막층이나 또는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진행성 위암에 비해서 어 위벽 침범이 깊지 않고 림파선 전이가 없으므로 적절히 치료할 경우에는 한90% 정도 완치를 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내시경적 제거술 또는 수술적 치료를 일부 고려하기도 하고요. 진행위암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점막을 넘어서서 그 근육층이라든지 주변 조직, 임파선, 또는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장기에도 전이된 상태를 말하는데 어, 이러한 경우에는 내시경 제거술로는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수술적 치료를 대부분 고려하게 를 됩니다. 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원격 정의가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도 완전히 대거되지 않기 때문에 전신 항암치료라든지 또 국소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현대인들 그 건강 검진을 받고 나면 위에 뭐 위염이 있다, 위궤양 있다 이런 진단들을 한두 개쯤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환들과 위암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어, 위암이라든지 또는 다른 위장 질환이 만성 위궤양, 만성 위염이 어, 크게 증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 따라서 그런 증상만으로는 그 질환에 대한 구분을 짓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위 내시경을 통해서 어,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유관적인 병변의 모양새도 위뭐 위란이라든지 네. 위궤양, 위암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조직학적 확진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 네, 결국은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확진을 받아야 되는군요. 네. 근데 교수님 앞에서도 설명하셨듯이 위선종처럼 조기 위암 일부에서는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분명히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기준은 어떻게 돼요 어~ 그 기준은 정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암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의 종류 또그 분화도를 확인해서 암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의 정도 저희가 병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병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음. 어, 임파선 전이 여부라든지 주변 조직으로 이제 전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라든지 p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음. 위벽의 침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 초음파 등을 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조기 위암 환자라고 해서 다. 이 내시경 치료를 할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 이 내시경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검사를 시행해서 원격 전이가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러면서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 국한된 조기 위암이 확인이 되면 내시경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기 위암을 내시경 치료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조직학적으로 세포 분화도라는 것이 좋고, 음.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괴양, 괴양을 동반하지 않고. 크기가 2cm보다 작은 병변일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를 했을 때 완전 제거를 노려볼 수 있어서 내시경 치료를 우선 시도하는 편입니다. 음. 또 이제 세포분화도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어, 세포분화도가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 이 세포분화도란 건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음. 어, 고분화도, 뭐 중등도분화도, 저분화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어, 이런 분화도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내시형 치료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조기 위암이라도 위암이더라도 세포 분화도가 좋지 않고 또 크기가 크거나 궤양을 동반하는 병변일 경우에는 내시형 치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내시경한테 참 고마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시경 통해서 병변 확인도 할수 있죠. 음. 또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또 치료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 대목에서 네. 내시경 치료가 과연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교수님. 아, 어, 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자주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점막 절제술이라는 것과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이라는 것은 주로 얕은 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이로 점막층에 국한된 병변에 대해서 점막층을 절제해서 병을 제거를 합니다. 어, 또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은 크게 다르지 않기는 한데요. 어, 크기가 크거나 또 일부 점막 하층 좀더 깊은 층까지 병이 침범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 깊은 층인 점막 하층까지 직접 절개 칼을 이용해서 절개를 하는 방법입니다. 둘다 모두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병변의 아래쪽에 점막 하층 이런 곳에 주사액을 집어넣어서 떼야 되는 병을 띄운 다음에 올감이나 전기칼을 이용해서 그 병변을 잘라내게 됩니다. 또그 중에서 점막 절제술 같은 경우는 작은 병변을 제거할 때좀 유리해서 시행을 하고 뒤에 설명드렸던 점막하 절개술 같은 경우는 더 크고 복잡한 병변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점막하 어, 절개술 같은 경우는 완전 절제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좀더 정교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병증 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어, 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지금 그 암세포를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한데 이 내시경 치료를 받기 전에 환자가 준비해야 할 것,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어, 수술 치료와 비교해서는 덜 침습적이긴 하지만 그~ 내시경 치료 역시 점막이랑 점막 하층을 자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혈이라든지 천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혈 가능성이 있는 약물은 그~ 권장하는 기간 동안 미리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런데 각 약물마다 중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약물을 처방한 의사와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와 같이 상의를 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약물을 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시술 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검사 결과와 환자의 전신 상태가 양호하다면 내시경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내시경 전에 여덟 시간 이상 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네. 위암 내시경 치료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위를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치료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이외에 또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어, 위를 잘라내지 않고 정상적인 위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식이라든지 소화 기능의 변동 없이 치료를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신 마취나 복부 절개 없이 수면 내시경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회복이 좀더 빠르고 시술 이후 2, 3일 내에 퇴원을 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고요. 따라서 의료 비용 절감 효과도 있겠죠. 또 일상으로 최 빨리 복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내시경 치료 역시 합병증이 존재하긴 하지만 수술 치료와 비교해서는 그 수술 부위의 출혈이라든지 감염과 같은 위험성이 낮아서 그 역시 장점이 되겠죠. 또 고령이거나 어, 전신 질환이 이제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술 치료 자체를 선택하는 게 어,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내시경적 치료가 비교적 안전한 대안이 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시경 치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장점이 많네요. 근데 아무리 치료를 잘 받아도 교수님, 이후에 어떤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추적검사가 필요하잖아요. 음. 근데 추적검사는 주기를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 내시경 치료 후에는 재발 여부라든지 잔존 함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한데 우선 추적 검사는 초기에 어떤 진단이 되었는지, 치료의 환자의 경과가 어떤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주기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료 후 2년간은 6개월마다 위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수술 시술, 시술 후 5년까지는 매년 매년 이제 내시경을 하면서 해당 병변이 괜찮은지 재조, 잔존함은 없었는지 재발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 검사라든지 CT를 통해서 매년 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앞에서 내시경 치료를 하면.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합병증이 좀 동반이 될까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보다는 덜 침습적인 하지만 이 내시경 치료 역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점막층이라든지 점막 하층에 대한 손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한 합병증은 출혈입니다. 이 점막하층에는 혈관이랑 임파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내시경 치료 중에 이 점막하층을 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혈관이 잘리게 되고 철관이 잘리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술 중이라든지 또 이후 시술 후에도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 내시경으로 지혈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혈이 되지 않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음. 또 드물지만 치료 중에 위벽이 뚫려서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음. 경미한 천공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저희가 봉합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병변이 크거나 복막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내시경 치료 중에 위 내용물이 기도로 이제 흡입되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술, 부위, 시술 부위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협착이 발생하여서 위장 불편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내시경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근데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 발견했어요. 그럴 때는 외과적인 이 수술도 해야 할 수도 있나요? 어, 네 그렇습니다. 조직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CT, PET 등을 통해서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병변임을 확인을 해서 내시경으로 병변을 제거했음에도 어, 제거하게 되면 우선 잘라낸 병변을 저희가 병리학과에서 관찰을 합니다. 이때 제거하기 전에는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시경 치료를 들어갔지만 실제로 관찰했을 때는 깊은 점막층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병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분화도가 좋다고 판단했는데 분화도라는 것이 좋지 않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병이 당연히 잔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도 추가적인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내시경 치료로 완전히 절제가 되었고 잘라낸 조직도 이제 내시경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추적 검사에서 임파선이라든지 주변 혈관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 또는 시술 부위에 재발을 했는데 이 재발을 했을 때 내시경 처치가 더 이상 어려운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위암은 정말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오늘 얘기를 들어볼수록 참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드게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아, 소화기 내과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고 또 내시경적 치료를 통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조기 위암이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위암의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은 조기 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어,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기를 바라고 정기적인 검사와 건강 관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기내과 임기영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